그 오늘 원해본을 조금만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후민 정음과 관련된 그 책에는 말이죠, 그 본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그 책이라는 뜻이에요. 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해례본이라는 그 책이 있고, 후민 정음을 이제 그 소개한 책이죠. 그다음에 이 언해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언해본이라는 말은 뭐 이제 해례본을 공문으로 번역한 책을 언해본이라고 그래요. 이 해례본이라는 책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본이죠. 원본인데,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그, 세종 28년에 이제 간행이 돼요. 이 책이, 후민정음과, 그 후민정음이라는 이 글자를 이제 쉽게 말해서 소개한 책이죠. 세종이. 세종 28년에 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1446년에 간행이 돼요. 간행이 되고, 이 언해본이라는 책은 말이죠. 이건 세조 때, 세조 5년에 이제 이 언해본이 간행이 되는데, 이 1450, 연도로 치면 이제 9년에. 근데 사실은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왜 하냐면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이 석보상절이라는 책 서문에, 이 석보상절은 이제 쉽게 말해서 세조 때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이 석보상절 서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해례본 하면은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금방 살펴봐야 될 세종의 어지라든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챕터가. 세종의 말씀, 어지, 자음과 모음의 뭐 음가, 자모의 음가, 그 다음에 이 성음법. 성음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음절이 만들어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음절을 이제 만들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한 이제 설명을 성음법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세종의 어지, 자모의 음과,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성음법과 사성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체제가 이제 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해례본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 중에서 이 어지편이 말이지, 어지편. 어지편이, 이 해례본의 어지편이 번역됐다, 국문으로. 그게 이제 저표기예요. 그러니까 번역된 게 이제 여기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 뭐냐?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용비어천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비어천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왕조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알리려는 말이지, 이런 의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글자 잘 만들어진 글자인지,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이제 가장 최초의 문헌은 용비어천가고,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해야 될 만, 물론 이제 중세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세종의 어지는 이게 한 13년쯤 지나서 이제 세종, 당시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표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 세종 당시의 표기가 좀 달라진 면도 일부 있어요. 일부. 그래서 일부. 그렇지만 시기가 이제 1459년이기 때문에 15세기 중세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이게 세종 당시에 말이지, 바로 만들어진 건지 말이지, 이런 이제 오해 어떤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에 미리 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그 이 세종의 어지라는 말은 물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죠. 크게. 이 어지에는. 근데 이제 뭐 그 자주정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자주정신이 이제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한 어떤 이 세종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독립적인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 이제 뒷부분이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이제 거기 이제 들어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주 정신이 들어있죠. 뭐냐, 이 실용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용 정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정신이 이 어지편에 들어있죠. 우선 이 부분은 이 자주 정신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이런 뭐 어떤 그 어떤 그런 뭐 그 뭐 이념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중세국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 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줘도 좋겠고, 사실은 훈민정음의 연애본이 말이야, 이것만 우리가 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만 해도 말이지 중세국의 거의 한 30%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세국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이 표기 속에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이 중세헌법을 우리가 이제 논의하기 전에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측면도 있고. 우선 그 이제 뭐 우리가 차차 뭐 얘기를 다시 뭐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이 중세국어는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 공부하는 순서가 있다고. 첫 번째가 이제 해석의 해석. 현대어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해석해내느냐, 이 문제고, 두 번째가 형태 분석이죠. 이제 형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은 이 중세국어는 오문론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형태론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또 형태가 분석돼야 또 이 통사론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이해도 물론 이제 확대될 수 있고 말이지. 두 번째가 이제 형태 분석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일단은 말이지, 이건 우리가 특강 때 할 거고, 기출문제 풀이는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인강을 듣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이 뭐 이제 스터디도 해야 될 거고 말이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무튼 이 문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말이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대응도 해야 되고 말이지. 그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이 형태들을 분석해낼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아주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잠깐 해석 좀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나라 말이야, 나라 말. 나라의 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잖아요. 중국말하고 우리말이 다르잖아. 달라서 문자로 우선 해석을 하면 그래요.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말을, 그러니까 물론 뭐 사실은 중국말은 중국말하고 한자도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지. 근데 이제 더더구나 뭐 우리 말과 중국 한자는 서로 통할 수가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한문으로 적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측면은 맞아야 됐어. 여기서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전차로 그랬잖아요. 이런 까닭으로 어떻든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죠, 말하고죠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문자로 이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생각을 충분히 문자로 표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뭘 만들어? 28자를 만들어요. 이 글자를 말이지.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우선 여러분들 이 용비어 총가만 하더라도 말이지. 다시 할 거야. 나중에 해야 돼. 용비어 총가만 하더라도 말이지. 이 사이시옷이 쓰는 조건이 전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에 들어오면 말이지, 사이시옷이 대체로 뭘로 통일되기 시작한다? 시옷으로 통일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용비어총가라는 문헌을 통해서 말이죠, 이 사이소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됐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는 1, 2월 달에 기본 기초과정에서도 한번 했었고 말이지, 사실은. 저 부분은. 그래서 어떻든 이 시기에 오면 말이죠, 이거 이제 사이시옷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관용격 조사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이시옷이든 관용적 조사든 말이죠, 이 형태가 전부 다 이 시기에 오면은 시옷으로 통일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라의 말삼.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은 용비어총가식으로 만약에 표기를 하려면 반침이 와야 돼요.
다시 오시리. 그래서 왜 반쯤이 오지 않고 사이시 오지 않느냐라는 게, 시오지 않느냐라는 건 말이지,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났고 이제 그 문법이 좀 더 간소화되는 말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 사이시옷들이 저 시옷으로 통일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든 뜻은 나라의 말쌈이죠. 말쌈. 그래서 이 말쌈은 이건 파생어예요. 파생어.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전미 파생어죠. 전미 파생어.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은 현대국어, 현대국어에서의 말씀은 단일어고, 높임말이죠. 이제 이건 단일어고, 15세기, 15세기의 말쌈은 파생어. 그래서 여기 쌈이라는 말이, 여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씨가 뭐 예를 들어 뭐 곱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씨의 의미가 있어요. 씨앗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쌈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뜻은 그래서 나라의 말이 그러면 돼요. 조선의 말이, 우리나라의 말이 이 중국과 다르죠. 달라. 이 다르기 때문에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중국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국말이 서로 달아. 그래서 그 15세기에 이렇게 그 설치금화 현상이라는 그 이제 그 음운 현상이 그 있었는데, 이거는 그 리을이 리을로 바뀌는데, 앞에 있는 리을은 탄설음이에요. 씁시다. 탄설음. 뒤에 있는 리을은 설치금이에요. 그러니까 탄설음이 설치금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15세기에 이제 나타났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조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탄설음이 설치금으로 바뀌어요. 우선 그런데 그 어떤 리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탄설음이 설치금으로 바뀌는 거냐는데, 그 어간 용언의 어간이 라나 르로 끝나요. 용언의 어간이 어미 말고 어간, 용언의 어간이 라나 르로 끝나는, 적극게 그냥 르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이게 이제 보니까 뭐하고 만나냐면 말이죠. 보니까 뭐하고 만나냐면은 연결음이들하고 만나는데, 우선 보조적인 연결 어미와 만나거나 또는 종속적인 연결 어미와 만나거나 또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만나거나 또는 명사형 어미하고 만날 때도, 그 다음에 접사 있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와 만날 때 탄설음이 이제 설치금으로 바뀌는데, 이제 그게 말이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달아예요. 그러니까 이 달아가 기본형이 말이야. 기본형이 달아다가 기본형이에요. 달아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저 뭐야 산에 오르다지 지금 이제 산에 오르다, 다르다, 오르다. 이 지금은 잘 안 쓰는데 말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재단하다라는 뜻이야. 옷 같은 거 재단할 때 우리가 재단하는 걸 15세기 말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하다에 니르다가 있어. 말하다, 니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이야 라나 르로 끝나잖아요 지금. 응? 라나 르로 끝나는 이제 용언들이지 이제 이거. 동사죠. 이제 얘는 오르다, 말하다, 니르다는 동사고, 달하다는 형용사고. 그러니까 뭐 동사든지 형용사든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언 어간에 지금 이 아는 말이야. 여기 달하다 있죠. 이 달라야 아는 이게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지금 뜻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아가 지금. 그래서 이거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음이죠. 그러니까 아가 오면 말이야. 오면은 말이지. 오면은 쭉 이제 한번 어용을 확인해 주면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달, 아가 되죠. 얘는 올, 아가 되지. 쟤는 말, 아가 되죠. 쟤는 닐, 어가 돼요. 전부.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리을, 이응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만 할게. 얘네들이 달아라고 이렇게 연철이란 말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연철이잖아요. 그러니까 15세기 표기법대로 하자면 일반적으로 연철 표기가 많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표기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표기 안 했나? 안 한 이유는 이 이응이 뭘 가지고 있었다? 음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두, 유성, 마찰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응에 대한 음가는 뭐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음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연철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없을 때 여기 공백일 때 그 빈자리를 지금 어디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분철을 시켜서 발음하는 것보다는 연철시켜서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아무튼간에 편하기도 말이지 이제. 그래서 이 경우도 그래서 어떻든 만약에 주인이 없었다면 말이야. 표기상으로도 말이지. 주인이 없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빈자리에 리을이 들어갔을 텐데. 주인이 있으니까 지금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혹시 이제 형태는 그냥 이렇게 제로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는 속에 지금 이런 음가를 가진 말이지. 이제 모음이 실제로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얘가 말이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달하다, 오라다, 말하다, 니르다와 같은 이런 이제 그 용언들은 말이죠. 라나르로 끝나는 지금 형용사나 동사잖아. 이 용언들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지. 응?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이제 옴이라는 건 이건 명사형 엄이에요. 명사형 엄이고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똑같아. 응? 달롬, 올롬, 말롬, 닐롬. 뭐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또는 뭐 접사가 와도 관계가 없어. 이가 오겠지, 이제. 접사가 오면은, 이음절에 있는 이 리을 있잖아. 초성에 있는 리을은 뭔데? 이거는 탄설음이에요, 탄설음. 그래서. 초성에서 리을은 탄설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초성에 있는 리을이 어딜 가서부터? 종성이 가서부터 종성. 종성에서 발음되는 리을은 뭔데? 이건 설, 측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아래하는 탈락하지. 그러니까 탈락하는 이유는 이 아하고 말이지. 이 아래아가 부딪히면 이거 항상 음가가 같아서 탈락해요. 그래서 15세기 음가 가운데서 이 음가가 가장 약했던 음가가 아래아야. 현대국에서 음가가 제일 약한 모음 뭐예요? 의가 제일 약해요. 이게 제일 약하다고 그래서 음가가. 그래서 이음절 초성에 있는 리을이 이름절, 선행음절, 종성에 가서 붙고 아래아는 어떻게? 아래아나 은은 탈락하고 그 뒤에 이제 뭐가 이렇게 연결미가 가서 붙은 거 종속 연결미가 그래서 표기는 달아르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왔으니까 우리가 물이 흐르다 있죠. 물이 흐르다 이 너르다가 지금 뜻은 넓다라는 뜻이야. 강물이 넓다 그러잖아. 이게 넓다가 형용사인데, 그래서 이게 15세기에는 너르다였어서 또는 알지 못한다가 모라다예요. 알지 못한다, 모라다. 응? 빠르다가 지금 빠르다 이런 뜻이야. 빠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아나으로 끝났잖아요, 어간이. 아나으로 끝나는데 얘네들이 이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조건은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 이런 모음들이 오면은 말이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말이야.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지. 이렇게 만나면 얘네들이 흘러. 이렇게 활용을 해요.
촬영할 때. 얘는 널러 이렇게 널날 널러지 이제 이건 어나 아가 올 때야. 어가 올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도 올 수 있고 아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널러가 돼요. 그 이렇게는 몰라가 되지 그랬어요. 여기는 빨라가 되고. 그러니까 15세기에 설치금화가 일어나는 양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리을 형태로 리을 이응 형태로 설치금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리을과 리을 형태로 설치금화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보통은 리을 이응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 리을 이응 형태가 특수 형태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정한 이 용언들이 말이지 라나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들이 말이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결음이라든가 접사라든가 이런 이제 형태수들이 뒤에 오면은 말이지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파생을 하는 거지만 말이지 그래서 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리을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리을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규칙 활용이에요. 규칙적으로 활용해 줍니다. 그래서 뭐 기본형은 이제 다르다란 말이지 그래서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 와로야 와로 이거 공동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A는 비교 부사격 조사, 와로는 공동 부사격 조사. 그래서 그냥 문자와 그러면 돼. 문자와 서로 그랬잖아 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중국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르가 여기 지금 이 서르가 18세기쯤 가야 18세기 한 중반 후반쯤 가야 이제 서로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그 음운 현상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얘도 음성 모음이고 얘도 음성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음성 모음인 걸 뭘로 바꿔서 하나를 양성 모음으로 바꿨지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다른 음운으로 바뀌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바꾼 거잖아, 교체한 거지. 이런 현상 우리가 이화 현상이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 이번 주에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화의 반대가 뭐야? 이화의 반대는 동화죠. 그 동화는 왜 발생해요? 동화는 같아지거나 유사해지는 게 동화잖아, 아무튼간에. 동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동화주가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제 피동화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동화주 때문에 피동화주가 동화주를 닮아가는 게 똑같이 닮을 수도 있고 유사하게 닮을 수도 있어, 아무튼간에. 동화 현상인데 나타나는 이유는 발음의 편의 때문에 그렇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힘이 덜 든다는 말이야. 힘이 덜 든다. 어? 그러니까 머리가 뭐 이런 거 이제 뭐 꽤 하겠지만 다음에 뭐 목요일날 반물이 말이지.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반물 이렇게 비음동화가 발생하잖아요. 그 얘를 얘 있죠? 얘. 응? 얘를 발음하고 이 폐쇄음을 발음하고 이 비음을 발음하는 것보다는 말이지. 응? 그냥 비음을 발음하는 게 편해. 힘이 덜 들어. 응? 그래서 얘가 여기에 동화된 거라. 동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이 청자 입장에서, 이제 화자 입장에서 발음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동화 현상이다. 근데 이화라는 건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인 거야. 화자가 청자에게 명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청각 현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음성 모음을 연이어 발음하는 것보다는 말이지 하나는 음성 모음, 하나는 양성 모음을 발음하는 게 굉장히 듣는 사람의 이 청각 현상을 분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굴 배려하는 거야? 이화 현상은 듣는 사람, 즉 청자를 배려한다. 동화는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 위주예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힘을 덜 들이고 편안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음현상은 동화현상이고, 듣는 청자에게 좀 더 명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상은 이화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화현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화현상이면서 일종의 강화현상이에요. 그 청각현상을 강화시킨다는 말이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15세기까지는 말이지 이화현상 내지는 강화현상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서로 항상 여러분들 이 용언을 분석할 때는 말이죠. 동사나 형용사를 분석할 때는 이 기본형이 뭔가 항상 우리가 좀 염두에 둬봐야 된단 말이야. 기본형. 이거 기본형. 이거 이 받침을 좀 잘 봐줘요. 기본형은 삼았다지, 삼았다. 삼았다의 받침은 치읓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뜻은 통하다 동사야. 통하다 동사. 그런데 여기 어간에 삼았다 어간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미가 오잖아요. 어미. 어미가 오는데 이 어미가 뭘로 시작해? 자음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잖아. 뭐가 발생해? 일종의 현대국어식으로 치면은 평파르면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치읓이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으로 발음되는데, 아주 디귿으로, 현대국어에서는 디귿으로 발음되는데, 이게 15세기에는 뭘로 발음이 됐다? 이게 이렇게 시옷으로 발음이 됐어요. 시옷으로. 그래서 요 치읓은 종성부형 초성표기예요. 받침이.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것도 종성 뭐라고 부용 모 초성. 종성은 뭐야? 종성은 이거 받침이라는 뜻이잖아요. 받침은 다시 쓸 수 있다. 응? 초성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초성에 쓰는 자음을 다시 종성에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읓은 당연히 어디에? 당연히 초성에 쓰이잖아. 초성에 쓰는 이 자음을 받침에 쓰는 받침 규정이 종성부형 초성 규정이에요. 근데 이 치읓이 말이지 이렇게 자음 앞에서는 뭘로 바뀌어? 이렇게 시옷으로 발음이 바뀌어요. 팔종성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받침 규정을 만약에 누가 물으면 요 삼아띠에서 확인되는 받침 규정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팔종성법이라고 설명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은 디귿으로 발음되지만 15세기에는 저게 뭘로? 시옷으로 발음된다. 치읓이. 어디서? 자음 앞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연결 의미가 되면 되죠. 그래서 통하지. 서로 조선말과 우리말과 중국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그랬잖아. 이 아니할세도 기본형만 일단. 기본형이 뭔데? 기본형 아니하다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형용사 아니하다에 뭐가 왔어? 이게 참 많이 쓰여요. 리을세. 그러니까 지금 얘도 이유를 나타내고, 애도 그러니까 아도 이유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모두 리을세도 이유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니하기 때문에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여기다 적어볼게. 이런, 그런, 저런 현대국어에서도 관용사예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도 관용사야. 그냥 이게 관용사가 된 지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지. 이게 원래 어디서 왔어요? 이렇다에서 왔어요. 이러하다. 이 형용사라고, 형용사. 형용사. 벌써 500여 년 전에 저렇게 이미 굳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다 어간에. 어간에 원래 이렇게 뭐가 온 거예요? 관용사의 어미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돼서 이런이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이론은 형용사였을 거야, 아마. 형용사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이 시기에도 이미 뭐가 된 거야? 이미 관용사가 됐지만 말이죠. 이미 형용사에서 관용사로 바뀐 거예요, 지금 저 단어가. 그래서 이게 활용이 되다가 활용되는 형태가 화석화된 거죠. 이제 화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굳어지는 게 화석이지. 그래서 이게 애초에는 관용사형 어미였고, 그럼 지금은 뭐예요? 이게 지금도 그렇고 저 시기도 그렇고 니는 뭔데 이거? 관용사와 접미사. 그래서 형용사가 니은이 붙어서 뭘로? 관용사로 지금 어때?
이 품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품사는 관용사. 전차로 그랬죠. 전차. 그냥 합시다. 전차. 이유 까닥. 로는 부사격 조사야.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으로. 우리말과 중국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아니하는 까닭으로. 어린 그랬죠? 어린. 이것도 기본형 정도 좀 확인하고 갑시다. 여기다가 할게. 어린이.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합시다. 어린. 그냥 기본형 가. 어리다요, 어리다. 어리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쓸게. 어리석다에서, 원래. 저시기에는 지금 이 어린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에서 이게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으로 단어의 뜻이 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이가 전성됐죠. 나는 한번 나올 것 같아. 어이 전성에는 말이야 이 단어의 뜻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뜻이 바뀌는 양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의미가 어떻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어휘가 전성되면서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뜻만 전성되는 경우가 있지 수평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그냥 뜻이 수평적으로 바뀐 경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 소박하다, 순박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배워서 말이지 아주 그런 아주 무식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 이는 뭐고 주격조사. 그러니까 이때 쓰이는 주격조사랑 이때 쓰이는 주격조사 다 똑같죠.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주격조사로 뭐가 온다 이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15세기에는 주격조사가 몇 개 있었다 세 개 있었어요. 세 개. 그래서 이도 있었고, 제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슨 형태 전부다? 오문론적인 변 형태들이죠. 그래서, 어린 백성이 기본형은 미르다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이, 금방 했잖아. 응? 니르다 했을 때 했었고, 어디서? 여기서 금방 했었잖아. 여기서. 응? 이 니르다 어간에, 또 한 마음 더 해. 니르다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말이지. 활용은 어떻게 한다, 이거? 닐, 어로 활용한다, 그랬어요. 응? 이런 식으로 명사형 어미가 오면 어떻게? 닐, 옴으로 활용해요, 그랬어요. 이제. 이거 이제 말함, 그럴 수도 있고, 말하는 것, 그럴 수도 있어, 해석할 때. 그래서, 닐 고조, 말 하고조, 의도형 어미예요. 고조. 지금 고조랑 똑같아. 응? 아직 단모마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 그래서. 그래서 말하고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이 어형이죠. 응? 특히나 이제 이 홀빼가 말이지. 이거 하단데 하다. 응? 하다 이거 동사예요. 동사. 하다에 그러니까 근석 그냥 형태를 그냥 분석을 하면 말이지. 오 플러스 리을 이렇게 여린 이웃이 있고 이거는 휴지 경계 표시예요. 경계 표시 여기 지금 바 플러스 이로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나 이반 모음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이가 쓰인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관용사형 어미고 요 오가 말이죠. 오, 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대상 선어말 어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대상 선어말 어미는 말이야. 이렇게 합시다. 대상 선어말 어미는 물론 이제 이 홀은 관용절이잖아. 홀이 관용절이잖아요. 지금 왜? 아니 관용사형 전성 어미가 오면은 관용절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용절인데 물론 문장 성분은 관용어죠. 이 관용어가 뭘 수식해 이렇게 지금 의전명사 바로 수식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다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이게 타동사면 뭘 필요로 해?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관용절에는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요. 관용절에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대상 선어말 어미가 쓰인다.
나중에 할 거야. 만약에 관영절에 부사어가 생략이 되면은 대상 선언을 하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만약에 관영절에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는 대체로 대상 선언을 의미가 안 온다. 동격 관영절일 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나중에 다시 해요. 다시 할 거라고.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뭐 때문에 이 홀이 뭐야? 관영절인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 관영절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상 선언을 의미가 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말이지. 요 여린 히읗이야. 그래서 여린 히읗. 그러니까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고 시제는 미래죠. 미래.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고 여린 히읗은 뒤에 있는 바의 의사소리 비읍 있죠. 요 비읍을 경음으로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표시예요. 그런 표시를 뭐라고 우리가? 그래, 된소리 부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은 아니에요. 여린 히읗은. 의문이 아니고 그냥 부호야.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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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래서 뒤에 있는 평음을 어떻게 된소리로 발음해라. 그래서 이거를 된소리 부호 내지는 경음부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거 읽어야 돼? 홀배가 아니고 홀빼. 만약에 얘가 없죠. 여린 이웃이 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없으면 만약에 여린 이웃이 있으면 그냥 평음으로 표기하고 없으면 뒤에 있는 예사소리를 이렇게 된소리로 표기해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말이 암탄해. 그래서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이셔도 그랬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셔도. 이셔도는 이셔도. 이셔도 기본형은 지금 있다야 있다. 현대국어 있다. 그러니까 있다가 15세기는 두 개가 있었어요. 이시다도 있었고 모두 있었고 그래 있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있어도 마침내는 마침내 품사는 뭐 파생부사예요. 이게 이렇게 D&D 끝내다 이런 뜻이야. 마차다. 이 마차다 어근에 어근에 이렇게 명사와 전미사가 왔죠. 그게 동사가 동사가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파생명사로 바뀌어요. 마참은 파생명사예요. 거기에 다시 뭐가 왔어? 다시 부사와 전미사가 왔죠. 마참내는 동사에서 명사에서 부사로 파생된 이중 파생 부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국어에서 지금 현대국어에서 마침내는 그냥 뭘로 쳐? 그냥 부사로 쳐. 부사로. 부사로. 그래서 보통은 이 통시적인 어떤 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단일어예요. 마침내가. 근데 이게 이제 15세기에는 뭐였다? 파생어지. 그래서 마침내. 제 그랬죠? 제. 이 저는 대명사고 요 이가 이거 관형격 조사예요. 자기의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뜻 있죠? 뜻. 지금은 뭐 시간적인 뭐 좀 한계가 좀 있어서 다시 저거 설명해야 돼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뜻이 말이야. 이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말이지.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왜 바뀌냐가 중요해. 도대체 언제 바뀌느냐? 무슨 이유로 바뀌느냐에 들어서 이제. 얘가 다시 종성해서 시옷으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이제 뭐가 됐어? 다시 뜻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게 전부 다 사연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성은 종성대로, 받침은 받침대로 사연이 있고, 초성은 초성대로 사연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시기도 중요하고, 언제 바뀌느냐. 또 하나는 이유죠. 왜 바뀌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특히나 이 받침은 종성에서의 받침이라서는 표기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요 초성 음가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자아미 음과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좀 확인하고 왜 이런 식으로 언제 바뀌는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 뜻을 실어 그랬죠. 실어. 이 기본형이 원래 실다가 얻다 이런 뜻이에요. 얻다 내가 얻는 걸 얻는 거 있잖아. 얻다 동사야. 그래서 여기에 이 실어는 말이야 이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 그럼 실어의 품사가 부사면 어는 뭐예요? 어는 뭐야? 부사와 접미사. 뜻은 그래 능히 또는 충분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헐빼이셔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를 충분히 이 펴디가 말이야 펴지가 되는 건 언제? 17세기 말쯤 와야 돼. 17세기 말. 그래서 아직은 어때? 아직은 역시 국요마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냥 복습 예습 삼아서 한번 하고 갈게. 이 국요는 말이야. 국요마는 동화의 방향이 역행이 순행이에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응? 나중에 국요마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게 방향이 순행이야 역행이야. 방향, 역행이죠. 역행. 응? 그래서 뭐 때문에? 요 이몸 때문에. 응? 여기 지금 이몸 때문에 뭐가 치조음이 뭘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경구음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아 잠깐만 15세기에는 얘하고 있죠. 이게 같이 치음이었어. 치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치음일 때는 절대로 국요마가 발생할 수 없지. 얘가 뭘로 바뀌어야 경구경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국요마가 발생해요. 그래서 음가가 말이지 이제. 15세기는 어때? 똑같이 치음이었으니까 지읒이나 이제 막 디귿이나 말이지. 응? 이 국요마가 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응?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17세기 중반 이후로 넘어서면서 이제 음가가 뭘로 바뀌어? 국요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7세기 말경에 국요마가 발생하지. 그러면 방향은 역행이고. 정도는 부분 동화죠. 부분의 반대는 완전이야. 그러니까 동화주하고 이 동화주 이가 동화주야. 동화주하고 피동화주의 모습이 완전히 같으면 완전 동화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같으면 뭐야? 부분 동화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부분적으로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는 자음이고 하나는 모음인데. 조음 위치가 비슷하다고. 조음 위치가. 응?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국요마 현상은 어차피 동화주는 자음이고 이 피동화주는 자음이고 동화주는 모음이기 때문에 완전 동화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응?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똑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조음 위치가 비슷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지. 누구하고? 이 모음하고. 그래서 부분 동화예요. 거리도 따져. 거리 피동화주하고 동화주 사이에 다른 계제자음이 들어가면은 원격 동화야. 바로 만나면 그러면 무슨 동화?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바로 만나면 무슨 동화예요? 인접 동화예요. 원격 동화는 이모음 역행 동화만 원격 동화야. 모빌라 다시 할 거야 이제 다시 해야 돼 이제 다시 새로 이랬어. 그래서 아직은 국요마가 발생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못할 펴디 못할인데 기본형은 적어봐요. 기본형은 못하다가 기본형이야. 못하다 여기다 할게. 못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을 히읗이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여기는 여기 못하라는 말이지.
여기 홀빼에서는 지금 어떤 홀빼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고 대상 선언문 언니가 쓰였다. 여기서 홀빼에서는 오 대상 선언문 언니가 쓰였는데 어디에서 지금 이 모탈에서는 지금 어때요? 대상 선언문 언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때는 없고 어느 때는 있느냐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오겠지. 그 조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야. 아까 내가 잠시 설명했지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그래서. 그래서 못할 놈이에 이렇게가 뭐야?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는 여린이 이거 할게 이거 이건 휴식부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못할과 놈이 사이를 어떻게 끊어 읽거나. 그러니까 끊어 읽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쉬어줘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린 속에서 우리가 여린 힘을 이거 이걸 우리가 중간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이제 휴식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네, 모탈 다 같이 이제 여기 놈이죠. 놈 그러니까 놈이 원래 뜻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었다고 원래 15세기 지금은 이게 지금은 욕설 비슷하게 쓰이죠. 그래서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됐다 해서 가치가 타락했다. 타락. 이것도 이 의미가 확대된 것도 아니고 축소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평으로 바뀐 거야. 아무튼 간에.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이 욕설이 됐다라는 것도 말이지, 이게. 이게 일종의 의미의 타락이면서, 의미의 타락이면서 이게 단어의 뜻이 축소된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 지칭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욕 비슷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휘 축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못할 놈이 요거 한이라까지만 가면 되죠. 기본형은 뭐고 하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동사 형용사인데 많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 크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하다에 니는 뭐고 이렇게 객관적 믿음의 선어말음이에요. 원래 평소형 종결음이 다가 이 다가 요 이몸 뒤에서 뭘로 라로 교체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뜻은 많은이라 그러면 돼. 자신의 뜻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이라 그러면 되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창작 의도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력하면 되죠. 이제 피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세종의 자주정신이 이제 드러나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